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아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 잠심을 한다 그랬죠. 그 잠심의 그 뇌파가 어느 정도의 뇌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CPS 초당 주파수, 헬지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파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 CPS라는 걸 쓰고 클 때는 이제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저 헬지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파를 보면은 보통의 상태의 뇌파는 이 20일에서 14에서 21 사이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뇌파가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상태의 이제 뇌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뭐하고 그런데 뇌파가 어느 때 올라가냐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올라갑니다. 화를 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30에서 50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뇌파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화낸 사람하고, 화 나 있는 사람하고. 안 되죠. 네? 화 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하면서 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 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같이 화를 내면 뇌파가 맞겠죠? 같이 화를 내면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은 평행상태입니다. 평행상태. 나는 나대로 하고 너는 너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감이 없어요.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화를 내면 평행선을 긋는 거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이 상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화낸 사람이 이제 화낸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으면 아, 내가 이제 화를 내서 미안하다, 너무 화를 냈다 등등 이런 말들을 하죠.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가 뭐예요?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소통이 가능한 상태의 주파수가 저 14에서 21 사이클 되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좀 그 착오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하는 상태인데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구분하실 수 있죠? 흘려보낸다는 것은 생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생각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은 이 생각하는 상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쓸 때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을 흘려보내는 상태는 생각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건 뭐예요? 저 소리가 들리면 아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게 놓아두는 거예요. 근데 저 소리가 들리면 아 저 소리 어떡할까? 아 저 소리 듣지 말아야지. 아 왜 이렇게 자꾸만 날까? 내가 가서 얘기를 할까? 뭐 할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상태와 그것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잠심 상태의 뇌파. 그걸 7일에서 14사이클 되는 이 뇌파입니다. 이 뇌파는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상태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내가 놔두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비판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소리가 들려도, 생각이 들어와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중앙이 10.5 사이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잠신 상태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놓아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3권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 불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어디에서도 없었고 그것이 다 진화하고 나서야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요 여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여린 소리. 그것이 다 지나가야 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강해지면요, 요 가슴 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린 소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홀만한테 그림 보셨죠? 두드리는 예수님. 기억나세요? 홀만한테 그림? 아무리 들려도 듣지 못하죠? 바로 그런 상태예요.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여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나가야 이제 조용해지니까 이 고요함 속에서 조그만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 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 상태라는 거예요. 몇 사이클 안 되는 그 상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이제 뭐예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들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거.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아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생각이 들면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보다 이제 쉬운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음의 잠심이 있고 몸의 잠심이 있어요. 두 가지 잠심. 몸의 잠심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고르시라 그랬죠. 연습해 보셨나요? 네? 시기, 길이, 장소, 자세, 자세. 장소, 자세, 요점. 이걸 해보시라 그랬죠. 네.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끄떡끄떡 하시는 분 두세 분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들으러 오신 거지, 아니면 실습까지 병행을 하실 건지,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상태에 있다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세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어느 자세든. 습관이 된 사람은 오래 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뭔가 움직여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러면서 앉아있는 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몸 만들기를 하는데 여기 몸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몸이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은 좌선할 때 움직이지 않죠. 또 수도자들도 기도하는 곳 가면은 움직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순간 이 잠심이 왔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잠심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요 상태로 올라가요. 저리기 시작을 해요. 저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뇌파가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몸을 만들어진 사람은 여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상태를. 그러면 몸이 안 들어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때 급격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저릴 때.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절인 곳에 의식을 집중을 하고 내가 한 동작 한 동작을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가부좌하다가도 여러분 다리가 저립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가 저리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여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밀었다. 그러면서 한 동작 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흙탕물에 갑자기 움직이면은 흙탕물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뿌옇게 되죠. 가만 놔두면 이제 그것이 가라앉아가지고 맑게 된 상태인데, 잠심의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흙탕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만큼, 생각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경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진 사람은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 만들어진 사람은 여기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몸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몸 만들기.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몸을 만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만 앉아 있어도요. 좋습니다. 건강에. 어떤 건강에? 마음의 건강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연습만 여러분들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몸을 안 움직이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몸의 잠심은 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내가 가만 앉아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시면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안 되지만 이 몸은 쉽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그걸 해보면 아 되는구나. 그러면 이 생각도 흘러가게 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서 이제 마음도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을 다 흘러가게끔 놔두고 몸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상태만 여러분들이 해도 아주 편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잠심 연습을 하세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오겠구나.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10분, 20분만이요. 네? 올해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보시면 아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더 오래 있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만들어지면 이 상태를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여기 머물게 되면 아까 느낌이 오면 느낌에 머물면서 충분히 오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낌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연주를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몸도 안 되고 생각도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현존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스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좌선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더 깊은 잠심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보다 이제 더 낮은 4에서 7사이클 되는 요 상태의 뇌파로 더 내려갑니다. 요게 깊은 잠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관상이 시작되고 깊은 관상을 하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의 잠심을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생각들을 다 흘러가게끔 놔두는 이 마음의 의식의 잠심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들 필요 없어요.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흘러가게끔 놔두는 거를요, 5분만 하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큰 성과입니다. 5분도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생각 들어오는 거를 다 흘러가게끔 만드는 게요. 근데 다 잡힙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이 들으면 저런 생각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또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이런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쫙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다 연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몸을 만드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몸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몸이고, 또 하나의 몸은 뭐냐면 기도는 세트로 한다. 세트는 뭐예요?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 이 세 가지를 세트로 한다. 여러분들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보면 세트로 한다 그러죠? 그 3회, 3분 3회, 그걸 한 세트로 몇 세트 뭐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는 길어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 몇 분이라 그랬어요? 기도 준비? 15분. 또 기도? 적어도 30분에서 여러분이 출발을 할 때는 20, 30분에서 출발을 하면서 5분, 10분씩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45분에서 60분. 최대가 여러분들이 50분 내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 성찰 15분. 이렇게. 이거 잘 안, 다 지워졌네요. 30분에서 60분.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4 사이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때가 바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깊은 잠심하고 잠자는 상태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고. 아무 느낌 없다고. 아무 느낌 없을 때가 여러분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짜 깊은 잠심에 들은 사람이 있고 잠심에 잠자는 상태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잠은 안 자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네. 멍 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멍 때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멍 때리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더 힘든 겁니다. 그 훈련을 그 스님들이나 수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10분, 20분, 30분 하는 거 쉽죠? 홀똘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쉬워요. 그런데 아, 그걸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생각을 흘러고 버리면 또 다른 생각이 올라, 다른 생각 흘러보내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신부님 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 생각은 죽을 때까지 관뚜껑 덮고 5분이 지나야 없어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관뚝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테는 겁니다.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는 뭐냐면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는 상태는 깊은 잠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잠자는 상태는 뭐냐면 비몽사몽간이에요. 잠자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그거는 잠자는 상태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 느낌 없으면서 의식이 맑게 살아있는 것과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잠자는 상태에 아무 느낌 없음, 요거는 그래도 쉬워요. 잠자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 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깊게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너무 빨리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지금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몇 번 안 있다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 네? 스님들도 그렇고 수도자들도 그렇고 많이 그럽니다. 네? 다 졸다가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때요? 죽비라는 거. 소리만 크게 나는, 아프진 않지만 그 소리가 나는 그 죽비를 이렇게 탁 치죠. 탁 탁. 그래서 이거 다시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할 때는 이제 수련장 신부님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깨워주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없이 자기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구분해야 되고, 이제 영은 뭐죠? 이제 뇌사 상태입니다. 진짜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잠자는 상태와 요 저 현재 있는 상태의 중간에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 20일을 나누면 10.5가 되죠. 요 10.5 사이클 되는 요 상태를 유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네팔이나 이런 데서 고승을 어떻게 고승으로 고승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딱 적셔가지고 그 물을 얼마나 빨리 그거를 말리느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기 위해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해요? 저런 생각 소리가 들려도 아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려고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감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기쁘고 하다. 그래서 슬픔을 할 때 슬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아,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또 기쁘더라도, 아, 내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감정을 가지고요.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흘러가게끔 놔두면서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기쁘면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슬프면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서 정화해야 내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와도 아 이런 것들이 왔구나 저런 것들이 왔구나 라고 흘러가게 놓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뿌리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뿌리, 기쁘게 만드는 뿌리, 환하게 나는 만드는 뿌리,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럼 찾아서 뭐 하게요?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정화를 해요?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뿌리가 정화가 되면 이제 어때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날 이유는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지금 내가 슬프고 기뻐하는 상태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수준의 상태입니다. 저번에 홀론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했나요? 안 했나요? 분자, 원자. 네. 다시 얘기하면 홀론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홀론은 H2O는 H와 O가 있죠. 네? H와 O가 있는 것은 원자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분자적인 이 상태는 여기는 뭐예요? H2O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위의 요소를 포함하고 여기서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초월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초월을 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면이 등장한 겁니다. 그걸 이제 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뭐예요? 기쁨, 슬픔, 이걸 내 생각대로 기쁨, 슬픔을 하던 것으로부터 어때요? 그걸 넘어서면 기쁨, 슬픔을 다 알지만 그걸 넘어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느낌. 그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준 쭉 얘기했죠? 네? 죽는 얘기하고 편장 얘기하고 하면서 수준과 깊이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자료로 다 도표까지 들어가면서 해드렸던 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이제 뭐예요? 슬픔을 알되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부터 슬픔, 기쁨으로부터 초월하는 어떤 면이 있는 것.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지 많이 나온 노인처럼 어떻게 해요? 나갔으면 나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자기가 나가면 없어진 거 알아요. 들어오면 좋아진 거 알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하는 면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를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슬픔을 알되 슬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면서 그 슬픔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뿌리를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정화하려고. 정화해서 뭐예요? 이제 그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세공제반 노인처럼요. 그 상태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 되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 잠심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느낌이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신 분들은 뭐냐면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나중에는 하느님이 내 옆에 계셨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체험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체험을 해왔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차려요. 엘리한테 쪼르륵 가요.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럼 쪼르륵 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갔더니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눈치채고 이제 뭐예요? 앞으로 부르시거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는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내 생각대로 그거를 판단 내리는 겁니다. 이런 건 내 누가 얘기할 줄 거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거는 엘리의 소리인지 하느님의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식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알았으니까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를 알아차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기분 좋은 뭐가 있었어 이걸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그것이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었구나 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를 타거나 어디로 북극을 알려고 하면 나침반이 필요하죠. 네?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을, 하느님의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이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 물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뇌파를 잘 맞춰가지고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디텍터, 그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런 생각들 이제 해보죠. 그럼 그게 뭘까? 아, 그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키우면 여기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북극을 가르치듯이 이 안에서 아,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우리 내면 안에 잠심을 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잠심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느끼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노트에다가 이 마음의 평안, 평화, 평안 또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기 소녀는 구름도 한번 보고, 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람, 그 다음에 바다, 풀, 바위, 새, 요거는 들어가면서 들어간 상태에서 더 놓도 좋아요. 그런데 저것들을 놓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놓는 빼든 해서 그림을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한번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예. 멍하니 계신 분이 있고 열심히 그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네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려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평화나 평안을 평화로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겁니다. 네, 대충 못 그리든 그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 마음의 평화가 어떤 마음의 평화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평화가 있을까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표현했냐, 내적인 것을 표현했냐. 그러면 외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어때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래서 바다에 물결 하나 없는 바다. 또 여기 풀도 바람이 불지 않는 꼿꼿이 서 있는 풀. 거기에 바위 위에 새가 조용히 앉아 있는 그림. 여러분들의 평화는 뭐예요? 다 뭐예요?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 평화, 평안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먹구름이 밀려오고 큰 파도가 일고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 풀은 거의 뉘다시피 해서 그 바람에 맞대서 바위 위에 새가 꼿꼿이 앉아있는 그림. 그 그림은 뭐예요? 내적인 평화예요. 내적인 평화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것이 이렇게 좌지우지를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와도 어때요? 나는 꼿꼿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슬픔이 와도, 슬픔을 할 때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꼿꼿이.
그것이 진짜의 평화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어떤 평화를 원해요? 내 식대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독재고 직장에서도 독재예요. 다 내 식대로 그냥 해요.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그게 힘 있는 사람의 평화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는 평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 평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의 평화는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휘둘리며 잠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평화로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 아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덜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휘둘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심을 하는 만큼 어때요? 덜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흔들리는 거죠. 조금 더 나아지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꽃꽃이 있으면 좋겠죠. 그건 목표치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잠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어떤 것이 올라온다 그럼 잠심하시려는 게 뭐예요? 그 나쁨을 기분 나쁨을 할 때 기분 나쁨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 이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구나.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억압시켜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가둬놓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린다 그랬죠. 잡히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좌지우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비판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까처럼 성찰만 해도 내가 어떤 난지를 아는데 우리는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잡혔는지 아니면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면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성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부터 요 8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네, 4시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죠? 네. 제가 우리 수업 시간은 항상 4시까지라 여기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했네요. 네. 네, 이제 하느님의 현존은 어떻게 체험을 해요?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아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하시었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느낌이 왔는데 그것이 느낌이 그게 하느님 체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그 느낌이 이게 다른 거였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느낌에 머물다 보면은 어떤 느낌의 종류가 있냐면요. 나로부터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걸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식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느낌의 종류가 많아져야
많아진 다음에 아, 요게 요 느낌이 좀 다르네 할 때가 여러분들이 식별을 할 때예요. 식별을 배울 때고.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식별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얘기는 듣고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자꾸만 체험할 생각은 안 하고 알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들의 다름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어느 때는 포근하게 오는 영이 있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영이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이를 느낄 때 그런 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분이 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면서.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생각이 많고 이 힘을 빼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 빈무덤. 그 빈무덤이 얘기해요. 여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빈무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 없는데 예수님은 빠져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거꾸로는 하느님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을 알려고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알면서 뭐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알려고 여기 왔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느님을 체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그래서 안 계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시도록 하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자와 아내의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 대륙이 넓으니까 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여행할 결심으로, 여행할 일정을 세우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어느 날에 이제 그 한 20일이 이제 지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얻어먹을 때는 없고 그래가지고 근근히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식량이 이제 거의 떨어지고 이제 줄이면서 이제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식량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로 채우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느 날은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라는 제자는 공자님을 방에다 딱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동냥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냥을 해와서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이 공자가 배고픈 상황에서 그 밥 되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겠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죠?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구수한 냄새까지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날까 해가지고 그 냄새 나는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저 부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 부엌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아내라는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밥을 딱 움켜잡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냄새가 날까 하면서 보던 그 순간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공자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생각을 당한 겁니다. 아내라는 제자는 여지껏 그래 본 적이 없는 제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먼저 먹을까? 항상 먹을 때 되면 스승인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었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한테 가져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자니까 어떻게 한수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 왜 손도 안 되는 음식 먹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공자의 체면에.
그러면 어떻게 제자한테 말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내라는 제자가 식사가 다 됐다고 이제 오시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공자는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아버님을 뵀단다.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자꾸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는 손을 안 댄 음식을 올려야죠. 근데 아내가 손을 댔죠. 공자가 좋은 생각이 올라왔던 게 그거예요. 손을 안 댄 음식을 올려야 되는데 손댄 음식을 올렸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면 이 제자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먹자꾸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했을까요? 예, 네,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왜 안 되느냐? 제가 밥이 다 됐쯤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었는데, 여는 순간, 저 천장에 너무 더러운 먼지가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퍼서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걸 스승님께 드리자니 너무 더럽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그 생각하고 먹는 순간 아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내가 본 것을 믿었다. 그러나 본 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지금껏 생각을 믿었다. 내 생각을 믿었다. 그러나 내 생각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한 거 다 뭐예요? 잘못 보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자가 저럴 수 있을까? 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을까? 뭐 때문에 먹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내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과 나하고 아내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시킵니다. 똑같이 거짓말은 안 시켜요. 둘 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 친구 손도 안 대는 음식을 먹더라. 맞아요? 틀려요? 다 알아요. 더러워서 먹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도 안 대는 음식을 먹더라.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맞죠? 거짓말 안 했죠? 친구를 나쁘게 만들었죠? 네. 알면서 더러운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기사가 달라집니다. 좋게 편집이 되는가 하면 나쁘게 편집이 됩니다. 내가 아주 좋은 관계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존경하는 아내라 그러면 아, 저 친구는 어떻게 나 같으면 저 더러워서 못 먹을 텐데 그 더러워서 못 먹는 그거를 자기가 먹더라. 난 도저히 못 먹겠는데 저 친구를 먹더라.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제자한테 그 나쁜 말 아니면 거짓말 아닌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손도 안 대는 음식을 먹더라. 아니,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굳이 내가 돋보이는 것을 내가 포기만 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지 그런 뿌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미로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 의도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는 뭐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뭐예요? 과시하면서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과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 볼까봐 아, 나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러면 알려지길 바라면서 이게 공존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돼요. 안 해준 것보다 분명히 좋아요. 단계로 보면 어느 단계에 있으면서 어느 단계로 갈 것인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보면서 이거를 어느 상태로 갈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미사전례 때 나온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활 체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거 읽어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그걸 읽어가지고 오셨어야 요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나타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처음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볼까요? 무엇이 못 알아보도록 만들을까요? 분명히 이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예수님과는 가까운 사이고 오래 지낸 사이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뭐냐면 부활했으니까 다른 현존 양식이겠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왜 못 알아봤을까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 돌아가셨다는 생각, 슬픔과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아버님이 딱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래요? 아버님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아, 저분은 아닐 거야. 아, 보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아닐 거야. 그래서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상황에서 죽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죠. 죽었어. 그리고 다시 나타나도 우리는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슬프다는 감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꽉 차 있으면 뭐에 빠져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애들한테 TV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애들을 부르면 대답을 안 하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하느님을 우리는 못 알아봐요. 여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어느 때 알아봐요?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알아보죠. 이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할 때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을 당하면 어느 순간 울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지쳐가지고 다 내려놓는 어느 순간이 있죠. 여러분이 항상 슬프지 않죠. 다 슬프다 슬프다 못해가지고 어느 때는 아무 정신이 없을 때 있죠. 이렇게 여긴 체험하신 분들이 별로. 네,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 그런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사이에서 마리아야라는 것을 몇 번이나 불러봤을까요? 뭐 있을 때마다 같이 있을 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수도 없이 불러봤죠, 봤겠죠. 네?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보다가
아까처럼 정신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예요? 마리아야 부를 때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만약에 슬픈 감정이나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마리아라고 불러도 뭐예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멍한 상태, 그걸 다 멍한 상태가 뭐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 마리아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어느 때예요, 그게? 그걸 내려놓을 때가? 네? 잠심을 할 때.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잠심을 하니까 마리아야라는 것이 들어와요. 마리아야? 나를 부르네? 아까는 뭐예요? 생각으로 아니면 슬픈 감정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마리아야라고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마리아야라는 것이 들어와요. 마리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두 번 불러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친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느님은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는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방법으로 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방법을 택해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에게는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만났다 그러면 그걸 주르륵 가요. 그건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리아야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 하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닐 텐데 못 알아봐요.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뭐예요? 마리아 막달라나하고 다른 거는? 그런 이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열정이 올라왔는데 열정 이런 것들은 올라왔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강하게 여기서 올라왔는데 느낌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까 느낌이 왔는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지 다른 거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몰라요. 뭔가 왔어요. 이 안에서 뭔가 건드려줬어요. 그래서 표현에 거기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솟았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언제 알아봐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하고 빵을 드시자. 빵을 드시자는 뭐예요? 한두 번 빵을 든 게 아니죠. 식사 제자들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이거를 빵을 든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뭐예요? 친근한 방법이에요. 어느 때 그래야 돼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못 알아봤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잠심을 하니까 그때서야 빵을 드시자 친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런데 자꾸만 내 얘기는 찾아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가지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제 토마스한테 나타납니다. 이 토마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토마스한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토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만 쏙 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중에 나만 쏙 빼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나만 빼놓고 이렇게 딱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네, 기분이 안 좋겠죠. 나만 쏙 빼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댓글을 어떻게 할까요? 너 진짜 봤어? 어, 진짜 봤어. 그분이 나타났어. 어, 그러면 그 손 놓았겠네, 여기. 여기 놓았어? 손에 놓았고, 여기 옆구리에 손을 놓아가지고 확인해봤어? 그분인지 아닌지? 아,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봤어. 아, 거봐. 거기도 확인 안 하고 그게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랍니다.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만 쏙 빼고 나타난 그것에 대한 이 원망,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죠. 딱 나타나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보라 그러죠. 그래서 토마가 직접 와서 만져보죠. 언제 만져봐요? 만져보지 않죠. 네? 와서 확인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 쏙 빼고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대해서 자기는 그걸 믿고 싶지만 그 자기만 외톨이가 된 그 마음에서 믿고는 싶지만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자마자 뭐예요? 보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한번 쳐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못 알아보죠. 처음에. 네? 그러다가 잠심이 되니까 어때요? 알아봐요. 요 알아본 못 알아본 거 알아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잠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못 알아봐요. 그런데 못 알아보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그때가 잠심이고 알아보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친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다가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TV를 오스카에 나타나는 예수님 얘기했죠? 네? 그거 여러분 읽어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네, 거기 보면은, 거기 금을 치는 걸 보고선 뭐예요?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금을 던졌더니 많이 잡히더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걸 보고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걸 딱 알아차리죠. 그 중에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 그렇게 빨리 알아차릴까요? 항상? 이제 성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 가장 사랑한 제자고 또 예수님을 잘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모습을 보면서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은총을 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 그래요.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박금박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걸 알아보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거기서 벗고 있던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속옷은 입고 있고 겉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이 겉옷만 입고 우리처럼 속옷 내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으로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일상 복이면서 작업복으로 쓰던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보자 겉옷을 들쳐 입고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거리가 100m쯤 떨어져 있다 그랬죠. 처음에 100m쯤 떨어져 있는데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죠. 거기서도 못 알아보다 알아봐요. 그 다음은 이제 뭘까요? 옆에 있다가 못 알아보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100m쯤 떨어져 있다 못 알아보다 알아보고 그 다음은 뭘까요? 사라져도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못 알아봐요,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심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심을 하면서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면서, 알아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라져도, 어떻게 사라져도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까요? 기도 안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을 보면 여러분들이 청해야 할 은청이 요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기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면 무조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나에게 얘기하실 때 그거를 탁탁탁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깊이 됐을 때 그 아하 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깊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도를 할 때 이 은청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청,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 그 현존 체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 이제 이끌어, 어떤 결론을 이제 낼 수 있냐면요. 우선, 잠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가지고 친근한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잠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가지고 친근한 방법으로 오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 내 이름을 부르면서인가, 아니면 식사를 할 땐가, 아니면 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꿈에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잠심을 통해 나에게 있어가지고 친근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될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가지고 친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건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님을 만난 건 저 사람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만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만났다고 해요, 우르르 가고, 저 사람이 잘 만났다고 해요, 우르르 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친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빵을 드시자, 어떤 요셉 같은 경우 꿈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나에게 있어가지고는 어떠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다음에 사라지는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라져도, 사라지셔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기피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깊어지게 될 때 그 아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하면 그 아가 기쁜지 슬픈지 감탄하는지를 탁탁탁탁 알죠?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신이 들기까지 제자들은 40일이 걸렸어요. 실행의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걸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40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늦게 그 시간을 안 내면 안 낼수록 40년, 50년, 6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이제 보면은 이걸 통해서 친근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사라져도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 잠심을 하면서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것이 있어요. 요리된 음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책을 쓴 거를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겁니다. 다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좋다, 저 강의 좋다, 뭐 이 책 좋다, 저 책 좋다, 다 그것이 뭐예요? 이 요리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요리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먹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고 하죠. 내가 네, 고기 잡는 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방법을 알아차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상태 여러분들이 계속 요리된 음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내가 이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거냐, 책도 없고 강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법. 그 다음은 뭘까요? 고기 잡는 법을 이제 알아요. 그 다음은 이제 뭘까요? 고기를 하나만 먹었네요. 근데 나는 고등어만 먹다가 아, 조기도 먹고 싶고 참치도 먹고 싶고 게도 먹고 싶고 아, 게가 게 크랩도 먹고 싶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네. 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방향이 뭐냐.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그 방향. 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이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를 잘 체험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넘어서 이제 고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걸 보세요.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잠심 훈련을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독서를 하면서 이럴 때 잘 느껴.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잘 느껴.
뭐 어느 때 여러분들이 잘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하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으로 체험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좀 시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몇 번 기도를 할 것인가 보고 그 기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